영향력이라는 것이 때로는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굉장히 구성원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또 그런 나쁜 영향력도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개념을 오늘 한번 같이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상황 대응 리더십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. 아하,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. 요물! 요물! 김이상! 땡! 이정무! 아닙니다. 요물! 요물! 박대훈! 땡! 말하시네요. 네, 안 돼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네. 어떤 리더가 이둘 중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좋아하는 리더의 성향인가요? 그쵸. 근데 관계 지향의 리더의 가지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업 지향의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거든요. 부하 직원의 역량과 어떤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이둘 중에 어떤 걸 취해야 되는지도 각각 이제 다르게.